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은 또 하나의 유튜브가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댓글 금지에다가 소통 금지라서 채팅창을 열 수가 없어서 제가 동영상 촬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지금 작업하는 게 뭐냐면 댓글 블로그가 갖고 있는데 블로그가 지금 댓글 허용을 금지한 저기 허주 허용을 못하게 금지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에 쫄려서 어떻게 동영상을 못하고 유료 방송 겹치다 보니까 시간을 자꾸 뺏기고 계속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그래서 댓글 허용을 전부 다 지금 차단하고 있어서 그것이 금감원이 요구하는 자료라서 지금 그걸 하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뺏기고 작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아쉽기도 하지만 오늘은 저녁 방송이 없고 내일 저녁 방송이 있어서 지금 동영상을 켰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조선조에 대해서. 코스피는 뭐 어쨌든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그렇게 강하게 지수가 그나마 올라왔던 것은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그 시장 기대치에서 예상을 하회하면서 금리 인하감이 기대하고 그다음 기대감이 커졌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제 사라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시장이 미국 시장이 강한 상승을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오늘 23포인트를 돌파를 했는데 특히 외국인들이 아침에 오늘 거래량은 뭐 이렇게 많지 않아요. 외인들이 막판에 많이 사들인 것 같아요. 아침에만 오후 끝날 시간만 해도 얼마 안 됐었거든요. 근데 3,900억을 3시 넘어서 많이 사면서 3,900억까지 매수를 가담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일단 뭐그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악재라는 것은 오늘 저녁인가요? 내일 저녁인가요? 내일 저녁에 다시 소비자 물가 CPI 물가 지수가 발표가 하나 남았고 중동 전쟁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더 강한 상승을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조선업황에 대해서 조선주가 슈퍼사이클이 왔느냐 안 왔느냐 여러분들이 가장 뉴스에서 온통 조선주에 대한 슈퍼사이클을 얘기가 나오고 있죠. 조선. 그 이유를 몇 가지만 첫 번째 하나씩 둘씩 같이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면 조선주 중에서 첫 번째 일단 신조선가의 아이고 신조선가의 상승일로 상승 이것이 첫째 원인이고 그럼 이렇게 신조선가가 오게 된 이유는 뭘까? 그것은 통상 그 선박 수명이 30년입니다. 30년 선박 수명이 30년이에요. 이런데 왜그 지금 선박 수주가 늘어나고 있느냐? 자, 그러면 문제는 선박 수명이 30년이지만 글로벌 환경 규제인 IMO, 그게 이제 국제 해사 기구인데요. 2025년에 10월 탄소세 최종안을 채택했고요. 2025년 탄소세 네. 최종안을 채택했고요. 거기다가 그 2027년에는 발효가 됩니다. 2027년에 발효가 되면서 유로에는 일단 올해
유로는 올해 역대 100%, 그러니까 역내는 100%, 역내는 100%, 역외는 50%, 100%, 역내는 100%. 이 탄소 배출 관리를 한답니다. 유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존의 배도 탄소세가 문제가 되니까 이제 엔진 교체가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노후 선박들은 새롭게 신규 배를 발주할 수밖에 없죠. 신규 배 발주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신규 발주가 늘어나면서 첫 번째는 신조수가 상승, 두 번째가 뭐냐면 배값이 상승했고 일감이 확보가 됐죠. 계속해서 수주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가 3.5년 정도, 3년 반 정도의 이렇게 쓰면 되겠죠. 3.5년 정도의 일감이 확보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일감이 확보되고 지금 선조선가가 어느 정도냐? 원래가 이 조선주가 시작된 것이 2003년에 주도주로 간 것이 한번 보시죠. 한국조선해양을 한번 같이 해양을 보시면 안 나왔어. 한국조선해양을 보면 2003년에 이 현대중공업이었었죠. 2003년에 상승을 하기 시작해서 언제 2007년 11월 달에 끝났습니다. 자상승을 했지만 그래서 무려 얼마 만에 거의 2024년이니까 거의 얼마 만인가요? 16년 만인가요? 16년 만에 다시 조선주에 대한 원래 20년 걸린다는데요. 사이클이. 그런데 올해 빨리 이루어지는 건 뭐냐? 그것은 이유가 IMO의 그 탄소 배출량 규제. 이름으로써 탄소 환경 규제가 글로벌에서 인정하다 보니까 2050년대에 가서는 완전히 탄소 배출권 제로로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들이 거의 이중연료 엔진을 장착하는 신규 배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중연료 정도. 그래서 신규 배가 계속해서 이런 기존 엔진 교체 신규 배가 발주가 됐고요. 3.5년 정도의 일감이 우리나라가 지금 수주를 받아서 일감이 이렇게 확보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2019년 제가 SBS 방송 나가서 11월 달에 방송 나갔을 때만 해도 얼마에 17만 4천 입방미터를 방송에서 얘기할 때만 해도 얼마였냐면 17만 4천 17만 4천 입방미터 4천 정도의 규모의 LNG 운반선이 얼마 년 1850억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가 수주 논란이 많이 많았었는데 지금 얼마냐? 이게 3617억 정도입니다. 그럼 얼마나 많이 오른 거죠? 지금 형도에. 그럼 우리 2019년에 11월 달에 발주한 거는 결국 일감 창출이지 돈을 못 벌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3,617억 정도의 지금 2년 전보다는 500억, 2018년, 2019년보다는 지금 얼마예요? 700억인가요? 대충 11월 방송 때가 1,850억 정도인데 현재가 3,617억이니까 무려 얼마예요? 거의 800억 가까이 되나요? 이 정도 800억은 안 되고 700억 한 50, 700억 한뭐 몇백억 되겠죠? 계산 정확히는 안 했지만 이 정도로 지금 그 선가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빠른 이유가 된 것은 탄소 배출권 관리가 25년부터 탄소 배출은 규제가 나오고 올해 유로는 올해 영내 100% 탄소 배출권 관리가 들어가면서 3%씩 계속 탄소 배출량을 줄여나가다가 그다음에 50% 마지막 2050년대는 탄소 배출권 제로로 간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 이제 방송 출연 당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 배에 대한 그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세계적인 그 글로벌 해운사들이 스위스라는 MSC라든지 에버그린 대만, 머스크 덴마크, 원 일본 이런 기업들이 당연히 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물량도 옛날보다는 많이 늘으니까 컨테이너선도 이제 낡은 거는 제거시켜야 돼서 이런 것들이 이중연료 엔진으로 계속해서 개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렇게 개조해서 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일감은 확보됐고, 세 번째 무슨 일이 벌어지죠? 바로 수주로 이제 수주에 이어서 기업이 실적이 개선되는 거죠.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수주가 이어지니까 실적이 개선돼서 지금 2분기 연속 기업들이 우리나라 조선 3사가 이제 3사가 대충 뭐 예외적인 종목도 있지만 대충 흑자 전환하면서 상승이 커지고 있습니다. 흑자 전환과 동시에 예. 그다음에 예. 영업이익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 영업이익이 커지고 있다. 조건이 되죠. 그러면 슈퍼사이클이 가기 위해서 과거에 그러면 수주가 끝났다면은 문제가 됐지만 지금 2024년인데 앞으로 3.5년이면 지금 2024년 빼고도 3년이면 25, 26, 27입니다. 그러면 신규 발주가 들어가는 종목, 저 신규 발주 네 번째, 신규 발주가 신규 수주죠. 우리나라 쪽으로 따지면 신규 수주가 되고 있는 그 선박들이 인도 시기를 보면 선박들의 인도 시기를 보면 거의 이제 도크가 차서 우리나라 선박인데 그죠? 인도 시기를 보면 거의 2027년부터 2028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결국 조선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점점 커지는 거고요. 또 수주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인도 시기가. 그러면 보통은 그 LNG 17만 입방부터 LNG 운반선은 보통
선박 건조가 30개월 걸린대. 건조가 30개월. 그러니까 회전이 되는 거죠. 30개월이고 중형 선박인 현대미포가 계속 하고 있는 중형 선박은 보통 2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2년. 그러니까 30개월은 2년 반이죠. 2년 정도 걸리고요. 요거는 30개월이니까 2년 반. 그래서 건조가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지금 2027년까지 선박이 다 도크가 찼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선별적 그러니까 괜찮은 그죠 배들을 갖다 선별적으로 수주를 받고 있다. 거기다가 아울러 우리는 지금 그 올해 수주 목표를 현대 한국조선 해양을 보니까 올해 수주 목표가 목표가 자그마치 122%가 넘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122%가. 자, 이런 모든 조건이 되고 기업이 실적이 뒷받침된 수주에 이어서 실적이 뒷받침돼서 영업이익이 커지고 있다라면 이제는 뭐 조선업은 대세상승으로 가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보고 어떻게 담아서 갈 거냐.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돈을 벌기 위해서. 물론 주가는요. 계속해서 가지는 않아요. 다섯 번째. 주가는 상승만을 하지는 않는다. 언제나 그죠? 흔들면서 간다는 거. 흔들면서 간다는 거. 이걸 생각하고 지금 과거에 지금 한국조선해양이 몇 년 갔죠? 2003년부터 2007년까지니까 1년, 2년, 3년, 4년. 그죠? 4년을 갔어요. 주도주로. 2003년부터 2003년에 이렇게 못 갔으니까 2005년만 따진다고 해도 2년 반을 갔죠. 바닥에서 2000.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요? 바닥에서 지금 올라왔죠. 바닥에서 한 100% 올라왔나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2년을 더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최소한. 그러면 올해가 2024년이니까 빼고 25, 26. 그럼 2026년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최소한. 미니멈으로 봤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가서 수익을 크게 확대하실 거냐. 단타를 치고 갈 거냐. 아니면 꾸준히 모아갈 거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멀리 본다 그러면 모아가는 것이 타당한 거고요. 슈퍼사이클이 오고 있는데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면 또다시 시장이 상승할 때 물론 시장은 언제나 뭐 흔들고 뭐 떨어졌다 올라갔다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이번 시장에 너무 폭락이 많이 했어도 조선주는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주도주로 갔기 때문에 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시장은 지금 여기서부터 얼마를 빠졌냐면요. 제가 유료방송에서 오는 거를 지금 처음으로 무료에서 다 공개를 처음 합니다. 15%가 빠지는 동안, 그죠? 그 다음에 뭐 한국조선해양은 뭐, 그죠? 뭐 빠진 것도 없어요. 물론 빠진 거로 따진다면 15% 되겠죠. 그죠? 18%. 그렇지만 기간을 한번 좀 보세요. 코스피가 무려 한 달 거기 가까이 거의 한 달 가까이 떨어졌죠. 근데 얘는 뭐예요? 한번 시장에 한번 흔들었대.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투자를 어떤 식으로 가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이 진짜 이 슈퍼사이클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2003년부터 2007년 11월 7일까지 갔던 그 수익을 놓칠 가능성이 크니까 이걸 잘 제 얘기를 잘 들으시고 이 원칙대로 가시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래서
조선주 상승도 조선 주가 끊임없는 상승하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흔들면서 간다. 흔들면서 간다. 이걸 믿으시고 투자를 아마 장기적으로 쭉 꾸준히 갖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여러분이 더 좋은 내용이 있다 그러면 거기 참고해서 여러분이 조선주에 대한 기대감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여러분만의 원칙을 하고 조사를 해보고 여러분만의 것으로 가져간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 오늘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사랑입니다. 이것으로 오늘은 짧은 동영상을 대신 올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투자로 행복 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